안녕하세요. JMCB의 이성기입니다. 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청대 헌혈의 집입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잘 쉬고요. 마무리는 헌혈을 하러 청대 헌혈의 집에 왔습니다. 참 저는 이제 새해잖아요. 네, 경자년. 아, 경자가 참 보고 싶네요. 네, 됐는데 바뀌었으면 하는 우리나라 헌혈 문화, 헌혈 캠페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첫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첫차 구입, 뭐 첫사랑, 뭐첫 집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이첫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게 평생을 가슴에 이제 안고 가는 게 이제 첫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도 첫 경험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법정 연령으로 16세, 고2가 되면은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헌혈차가 이제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오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청주 기예공업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빵하고 우유를 줘요. 흰우유.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수업 땡땡이를 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누가 남자 한 명이 이제 탁 나가잖아요. 우르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수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첫 헌혈을 했습니다. 첫 헌혈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결정적인 게, 거기 이제 간호사 누나가 예뻤고, 그리고 그냥 뭐, 예, 네, 헌혈을 이제 계속 하니까 누가 이제 저한테 헌혈증을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제가 쓰지도 않을 건데. 그걸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릎 고관절 수술인가 뭐 때문에 혈액이 많이 필요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헌혈을 주니까 어떻게 해서 제 번호를 알아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땐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시한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아,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그냥 내가 학생인데, 내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몸으로 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헌혈을 해서 줬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럼 계속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꾸준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의 헌혈자들이요, 이분들은 다 그런 그 헌혈을 지속하게 하는 그분들만의 어떤 그 스토리가 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헌혈을 지속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 헌혈해야지. 그렇게 해서 헌혈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냥 이 헌혈차들이 다녀요. 헌혈차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 헌혈을 왜 해야 하는지 그 why가 빠졌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 1회, 2회로 끝이에요. 그게 참 너무 저는 아쉬워요. 예. 네. 이 좋은 헌혈을 이게 그냥 지속하게 하려면 그 why, 왜 우리가 헌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주면, 사실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부라는 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wh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인에게. 나는 커서 뭐 판검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커서 뭐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또 자신만의 진로, 어떤 목적, 이유가 있으니까 피곤해도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갔다 와서도 본인이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이 헌혈은 그 why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원 플러스 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헌혈을 하면은 영화표를 한 장을 더 줍니다. 그게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이 Y에 대한 것을 좀 심어줬으면. 예. 저때 김준길 원장님이 혈액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김준길 혈액원 원장님이 저를 참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예. 이뻐해 주셔가지고 많이 좀 언론 기자님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김준길 원장님이 참 잘하셨던 게 뭐냐면, 이 다회 헌혈자들을 묶어줘요. 묶어줘서 한달한 번씩 식사도 밥도 사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자발적인 헌혈 캠페인이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밀어주시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아직 그런 모임에 한 번도 저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혈액 원장님들이 바뀌고 나서는. 그리고 저때또 김기태 그 운영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과장님하고도 소통이 되게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운영 과장님이 한 분을 전화가 왔어요. 충북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충북혈액원 관계자가 와서 헌혈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근데 성기 네가 생각났어. 그래서 전화한 건데, 네가 가서 좀 해주렴. 그래서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할 이야기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1년까지 오면서 아직도 헌혈 못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이 국가, 이 대학교에 이렇게 오셨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스로 여러분들 앞으로 헌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이제 그, 한 학생이 물어요. 100회 이상의 헌혈을 하는데 멀쩡하냐고. 그래서 이제 웃음바다가 되고, 그런 스토리도 있었는데, 저는 충북에도 이런 그 다혈 헌혈자들이 자신만의 왜 헌혈을 지속하게 되는지 그 스토리를 그런 분들에게, 헌혈을 처음 하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약간의 그 모멘텀, 그 전개를 할수 있는, 아, 이래서 저분들이 저런 사람이 헌혈을 지속하는구나. 예. 네,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졌을까. 저는 이런, 그 당시에 헌혈 제가 강의 좀 많이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받거나 되게 좀 뿌듯했어요. 헌혈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헌혈을 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 아, 내가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다. 아, 나도 이렇게 좋은 일할수 있다. 이 개인적으로 이 뿌듯함이 내가 너무 기특한 거죠. 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용사회. 네. 왜? 그러니까 정기 헌혈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을 가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귀인 사회, 예, 네, 귀할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타깝겠지만 요즘은 좀 생명을 좀 경화시한다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저는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헌혈이라고 봐요. 예. 네. 이제 세 번째, 가슴 따뜻한 사회. 예. 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강순희 선생님이 헌혈,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문자 와서, 저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여러 장의 헌혈증을 드렸을 뿐인데, 그걸 또막 과하게 이렇게 또, 예, SNS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좀 몰랐습니다. 예, 이런 사례.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좀 우리나라 국민 헌혈률이 1%만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처럼, 미국처럼, 대만처럼 이런 좀 우리나라에서 혈액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혈액 자주 국가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정말이지 헌혈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헌혈했을 때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피를 뽑냐고. 그렇지만 이게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헌혈을 하게 된다면 등 두드려 주시고 장하다고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MS TV의 이성규였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